아시안컵 최다 우승국 일본은 전반 31분 도안 리스의 선제골로 바레인에 앞서갔습니다. 마이쿠마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대를 받고 나오자 도안이 달려들어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4분엔 이강인의 절친으로 알려진 구보가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이 골은 구보의 아시안컵 데뷔골로 해외파다운 결정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본은 후반 19분 골키퍼 스즈키가 어설픈 펀칭으로 실점의 빈미를 제공해 한 골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반 27분 우에다의 쐐기골로 바레인을 3대1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우에다는 이번 대회 4골을 기록해 이강인을 넘어 득점 순위 공동 2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 소속의 미토마는 후반 23분 교체 투입돼 부상에서 회복됐음을 알렸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선 이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8강에 올라 일본과 맞붙게 됐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와 연장전까지 1대1로 맞서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간신히 5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피파랭킹 17위 일본과 21위 이란의 빅매치가 8강부터 조기 성사됐습니다.